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 사태와 관련된 일련의 대통령님이나 우리 비서실장님의 오늘 이 운영위원회에서의 그 사과 발언 이런 것들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방면으로 조금 짧게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단답형으로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수보회의나 시정연설을 통해서 이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수보회의나 시정연설을 통해서 유감의 뜻을 밝혔었고요. 제가 받아들일 때는요. 갈등이 야기된 부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송구하다 이런 취지였어요. 그 말씀은 결국 조국 전 수석을 법무장관으로 지명을 하고 임명을 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 없다 이런 의도로 이런 생각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실장님 말씀은 어떻습니까?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역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는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잘못된 것이 없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계속해서 유감의 뜻을 표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무거운 그 책임감을 유감이, 갖고 있다 그 유감의 대상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등을 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내가 유감인데 사실은 조국을 지명하고 임명을 강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 없다 뭐 이런 취지로 들립니다. 저는. 그 위원님 인사라는 그 추천에서 검증에 있어서는 그 뭐 형제라든지 뭐 전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 대상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이제 그리고 사실은 청와대 인사 검증이 완벽할 수가 없다라는 것은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고요. 뭐 그래서 검증을 칠때 말씀을 조금 불가 짧게 해주십시오. 조건을 여전히 실장님 사과를 한다면은 정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받아들일 때는 그렇게 읽히지 않는단 말입니다. 실장님께서도 오늘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 갈등이 야기된 상황에 대해서 송구스럽다, 유감스럽다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질의하는 조국의 잘못된 지명과 임명에 대한 그것이 잘못된 거라고 인정하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말씀 안 하세요. 아니, 긍정을 말씀하시는데 긍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 아니, 제 말을 좀 이어갈게요. 네. 실장님, 지금 조국 전 수석을 관련해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의혹들 예를 들어서 딸의 부정입시 문제라든지 또 사모펀드 문제라든지 웅동학원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두 우리 당에서 문제 의혹을 제기했던 사항들입니다. 이 거론된 의혹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사전적으로 파악하신 게 있으십니까? 네,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제가 묻는 거는 비교적 답을 했다 안 했다 그게 있다 없다 이런 식의 단답형의 답변을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짧게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단답형으로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조금 짧게 해주십시오. 조건을 사전적으로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만 개별 검증 내용은 위원장님. 인사관리 사항으로 위원장님. 비공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역시 7분이라게 정해져 있는데 제가 원하는 답변을 위원장님 이렇게 장황하게 답변을 이어가면 그걸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묻는 질의는 비교적 단답형으로 답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네, 가급적 짧게 답하십시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적으로 개별 검증 내용에 대해서는 인사관리 사항으로 비공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어차피 우리 헌법은 실장님 답변하기가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십니까?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정무수석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잠깐 뭐 일어서셔도 되고